잠자는 곳 방구들 싸늘해 지는 가을 역에서 이듬해 봄 눈 녹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이 그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듯이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면 하염없이
한 사람도 없을 테죠. 몰래 감추듯 오랜 기억 속에 단 하나의 사랑 마치고 고향에 가서 고향 사람들하고 그리고 내보고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 함께 모셔놓고 귀향 보고를 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이렇게 말하고 네, 오늘 제가 딱 마놓고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야 기분 좋다. 짱짱 울리게 저기 길에 계신 분 들립니까? 들리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끝까지 갑니까? 예 반갑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저희 마을에 찾아오셔서 뭐 제가 요새 체면이 좀 살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니까 고마 잘했다 못했다 시비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 버리고 요새 인기 짱이래요. 예! 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런데 죽을 지경입니다. 아, 근데 저 손님 맞는 것이 큰일인데 고달프죠. 고달픈데 이제 그 어떤 저희도 이제 손님 오시면 일거리도 좀 만들어 놓고 아름다워야죠. 네, 아름답게 만들려고 합니다. 네, 좀 이따가는 이제 동네 앞에 큰 마당 앞에 장터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잣집도 하나 지어놓고 추어탕 집도 하나 짓고 소고기 국밥 집은 이미 있지만은 더 맛있게 하고 이제 그 영상으로 봉화마을 이야기 영상 뭐 노무현 이야기 영상 이런 것도 감상하고 해지면 한쪽에서 어디 또 공연도 하고요. 그리 하면은 시간이 지루하지 않게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회도 좋고 넉넉한 사회도 좋고 따뜻한 사회도 좋고 우리 그것을 위해서 모두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세상,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상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이 더럽히지 않아야 되고 지금 여러분 뒤를 돌아보시면 황새 제두름이 여러 마리들이 줄지어 지나가 버렸어요. 옛날에 철새가 하늘 새까맣게 날라오던 것이거든요. 물론 이 밖에는 황포천이 있죠. 이런 것을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훼손해왔는데 이제 다시 복원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놀이가 있는 광장. 그래서 항상 오면 뭐 미꾸라지도 있고 주무시고 가시면 반딧불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바꿔 볼게요. 국가도 잘해야 하지만 국민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한번 해볼게요. 아름다운 그래서 즐거움이 있고 깨우침이 있는 자연을 한번 복원해보자. 열심히 할게요. 아이고, 마.
우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대와 함께 있는 우리를 보고 싶다. 별이 속삭이는 소리로 내게 오는 그대여, 꽃이 닿는 느낌으로 다가오는 그대. 매일 만나도 탐험한 나는 그대여, 오직 한번 만나도 다만 나는 그대. 우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대와 함께 있는 우리를 보고 싶다. 그대에게 가는 길 아파도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그대가 길이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서거 9주기 추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의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노래에 맞춰서 애국가 1절을 재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산천리 화력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다음은 국가와 민족 그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민주열사의 넋을 위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사랑도 명언에 없이 한평생 나가자 하던 뜨거운 맹세 동진 움직이는 간대 얻고 깃발만 나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작, 그 역사적인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계절입니다. 사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렇게 싱그러운 초록으로 가득 찬 5월의 빛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밝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벌써 9년이 지났습니다. 매해 이맘때면 되면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의 진전을 굳게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평화를 향해 나아갔던 노무현 대통령.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기를 바랬던 그분의 그 뜻을 특별히 자주 떠올렸던 봄이었습니다. 올해는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후에 이 봉하마을로 돌아오신 지 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대통령님과 함께 이곳을 지키고 또 가꾸어 주신 분들이 있어서 봉하마을은 대통령님이 꿈꾸었던 사람 사는 세상을 만날 수 있는 곳,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한 웃음에서 내일의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곳, 또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향으로 아주 소중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는 저에게도 봉하마을은 그렇게 소중하고 의미 있는 곳입니다. 오늘 노무현 대통령 서거 9주기 추도식 사회를 맡은 저는 아나운서 박혜진입니다. 오늘도 전국에서 이렇게 대통령님을 만나기 위해서 참 많은 분들이 봉화를 찾아주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내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각지에서 3천여 시민 여러분들이 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나 대통령님 곁을 지켜주시는 노무현재단 회원분들께서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봉하마을과 진영, 김해 주민들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분들은 자리에 앉아 계시면 화면을 통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임채정 전 국회의장께도 감사드립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장병환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를 비롯해 각 당의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 한병도 정부수석, 국무총리실 배재정 비서실장이 참석하셨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유족을 대표해서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 와주셨습니다. 한경호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과 박유동 김해시장 권한대행 및 김해시 의원 여러분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를 함께해 주신 노무현 재단과 참여정부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 밖에도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분들 죄송한 마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꺼이 이 자리에 모여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추도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께서 직접 감사 인사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지요. 오늘 아침까지도 이 봉화에는 비가 와가지고 아주 공기도 좋고 좋은 날씨에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노무현 대통령 9주기 추도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평화가 온다입니다. 우리 예술단이 평양에 갔을 때 봄이 온다 했는데 저희 재단은 평화가 온다로 이번 주제를 삼았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여기 앉아 계시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 가셨다가 돌아오시는 길입니다. 다른 두 분 대통령은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역사가 이렇게 전진하고 발전합니다. 이제 금강산이 곧 열릴 거라고 이런 희망을 갖습니다. 개성도 우리가 이제 갈 수 있을 거라고 희망을 갖습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제일 기대를 하는 것은 기차를 타고 평양으로 해서 단동으로 해서 유럽에 갈 수 있는 그런 꿈, 그것을 요새 젊은이들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날이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잘 치러내고 6월 12일 북미회담 잘 이루어지면은 이제 기차표 타고 사서 유럽까지 갈 수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6.15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의 14 정상회담을 이어서 지난 판문점 회담을 문재인 대통령이 잘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안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일로써 바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민주진영의 전진하는 자리가 되고 평화가 오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해찬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날씨 참 유난히 좋습니다. 평화롭고 따뜻한 봄날입니다. 우리 한반도에도 이런 따뜻하고 맑은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염원하고 바라는 평화로 가는 길, 오늘을 있게 한 그 길을 함께 손잡고 나아갔던 그 사람이 그립습니다. 이어서 추모 공연이 있겠습니다. 이 곡은 2009년도에 발표가 된 곡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해 이 곡을 들으면서 아마 눈시울을 많이 적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수 이승철님이 직접 부르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도 없을 테죠.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나의 심장쯤이야 얼마든 아파도 좋은데 사랑이라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일어나 처음 가슴 떨리는 이런 사랑도 없을 테죠. 몰래 감춰둔 오랜 기억 속에 단 하나의 사랑입니다. 그럼 그댈 위해서 아픈 눈물쯤이야 얼마든 참을 수 있는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요.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도 그대 웃어준다면 난 행복할 텐데. 사랑은 주는 거니까 그저 주는 거니까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 그분을 한마음으로 이렇게 떠올리는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이승철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마음을 모아 추모의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도사를 해주실 분은 참여정부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로 노무현 대통령의 든든한 국정운영 동반자로 활약해 주셨던 정세균 국회의장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다시 5월입니다. 당신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지 어느덧 아홉 해가 흘렀지만 이곳 봉화의 봄은 여전히 푸르기만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 살맛 나는 세상의 문은 활짝 열렸지만 그 기쁨만큼이나 당신의 빈자리가 아쉽기만 합니다. 이 순간 문득 우리 앞에 나타나 손을 흔들어 줄 것만 같은 당신 생각에 여기 모인 우리의 마음은 봄바람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굵게 패인 주름 속에 빛나던 넉넉한 미소, 탁주처럼 걸쭉한 당신의 소탈한 목소리가 참으로 그리운 오늘입니다. 대통령님, 우리는 기억합니다. 취임 첫날 청와대 집무실을 향하던 당신의 환한 미소, 당당한 걸음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희망의 미소였고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한 힘찬 발걸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5.18 청문회에서 사자후를 토하던 당신의 울분과 결기를 기억합니다. 약자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했지만 불의와 부패한 권력에 대해서는 언제나 추상 같았던 당신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있습니다 외치던
당신의 불끈 쥔 주먹을 기억합니다. 당신께서는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과 지긋지긋한 지역주의의 덫을 걷어내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현실의 벽은 높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길 대신 가시밭길을 자청했지만 단 한 번도 좌고우면하지 않았습니다. 황소의 우직함으로 앞을 향해 걸었고 마침내 깨어있는 시민과 함께 세상을 바꿨습니다. 대통령님, 초선 국회의원 시절 첫 대정부 질문에 나선 당신께서는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안 하고 하루하루가 신명나는 세상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 당신은 그런 대한민국을 꿈꿨습니다. 소외된 이들과 함께 호흡한 인권 변호사 노무현, 불의와 반칙에 타협하지 않는 정치인 노무현, 국민을 귀하게 여기고 권력을 탐하지 않았던 대통령 노무현, 우리는 그런 당신을 기억합니다. 구시대의 막내가 아니라 새시대의 미랄로 거듭난 당신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 또한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키우고 지역주의를 허물고 남북 평화를 위해 헌신했던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으로 영원히 새길 것입니다. 대통령님, 당신은 마지막 길을 나서기 전 비통한 심정을 토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버리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당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꿈은 이미 우리의 꿈이 되었고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02년 12월 19일 그날의 감격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생시킨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9일 촛불의 힘으로 다시 새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당신이 꿈꿨던 사람 사는 세상, 반칙과 특권이 없는 정의로운 나라가 시민의 힘으로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퇴임 후 어느 날 당신께서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산 경남에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10명의 국회의원은 나와야 지역주의가 해소됐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젊은 후보의 연설장에 내가 직접 찾아가 주저앉아 경청하고 박수를 쳐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우리는 지역주의의 강고한 벽이 허물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결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여기 당신의 고향을 시작으로 제2, 제3의 노무현이 당신의 꿈을 이어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못 다친 박수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함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대통령님, 당신께서는 작은 목표, 짧은 목표에 모든 것을 걸기 때문에 좌절한다며 긴 호흡으로 역사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한반도에는 평화의 봄기운이 넘실대고 있습니다. 어떤 겨울도 결코 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한반도의 봄은 70년 세월이 만들어낸 반목과 갈등의 빙하를 녹이고 평화와 번영의 꽃을 기필코 피어낼 것입니다. 어떤 가치도 평화 위에 두지 않겠다는 당신의 말씀 깊이 간직하고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고 험난할지라도 다시는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우직하게 한 길을 걸었던 당신을 따라 남아있는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고 당신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쉼 없이 전진하겠습니다. 대통령님, 당신은 비록 떠났지만 당신의 향기는 더 큰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신의 뜻을 받들고 다듬고 이어나가는 일은 이제 남은 우리의 몫입니다. 부디 시민의 힘으로 열어나갈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을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세상입니다. 아프고 소외된 이웃이 없는 세상입니다.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는 세상입니다. 어제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세상입니다. 지역주의와 냉전의 벽을 허물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당신의 열정, 당신의 사자우가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다시 깨우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이곳에는 당신이 깨워준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이들을 믿고 고이 쉬십시오. 대통령님의 영원한 안식과 여사님을 비롯한 유가족 여러분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이번에 대통령으로서 이 금단의 선을 넘어갑니다. 제가 다녀오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이 금단의 선도 점차 지워질 것입니다. 장벽은 무너질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남북 7천만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냉전 종식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나는 앞선 두 정부의 노력을 계승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떤 가치도 평화 위에 두진 않을 것입니다. 평화를 최고의 가치에 두고 관계를 관리해 나가면 우리는 평화가 깨지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관리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추도사에 이어서 추모 영상으로 대통령님을 만나봤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열고 노무현 대통령이 다진 평화와 번영의 길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새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정말 소중한 평화의 길입니다. 다음은 유족을 대표해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장남인 노건호 씨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사다난했습니다. 먼저 머리가 다시 났습니다. 혹시라도 약간은 울적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삶과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다시 올립니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구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 그리고 멀리서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묘역과 추모공원, 그리고 봉하마을과 하포천 일대는 국민들과 지역 시민 여러분들이 추모와 함께 여과와 자연 생태를 함께 향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한 발 한 발 더욱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약 2만여 명의 유치원생들과 가족들이 봉하마을 체험 행사에 참여했고, 2018년 올해부터는 경남 지역의 초등학생들 약 2천여 명이 생태학습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분들이 봉하를 찾아주시고 공원과 주변에서 더욱 긴 시간을 보내며 고인의 뜻을 함께 기려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지난 5월 1일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대통령의 집을 일반에게 정식으로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강금원 회장께서 기증하셨던 빌라 시설을 강금원 기념 봉화연수원으로 공식 명명하고 약간의 개보수를 거쳐 얼마 전 정식으로 개원했습니다. 묘역 옆에 위치할 기념관 역시 계속해서 준비 과정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격변하는 여러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이 모든 일들을 추진해 주고 계시는 재단 관계자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지지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이 국민 여러분들과 지역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시고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국은 지금도 조마조마한 순간들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금모기 때와 같이 진중하고 결연한 의지로 북측의 우리 민족과 세계를 설득시켜 나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내년은 10주기입니다. 부디 북의 대표도 함께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과 여건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곳 봉화와 시민 여러분 곁을 지켜오신 유족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지난 9년 동안 슬픔을 함께 나누고 또 희망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이 자리에 다시 모여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힘찬 박수로 서로에게 격려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노래를 찾는 사람들과 30여 분의 시민 합창단이 준비한 무대입니다. 아침 미스를 청해 듣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이제 남과 북이 힘을 합쳐 이 땅에 평화의 새 역사를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평화를 위한 일이라면 미루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갑시다. 2007년 10월 2일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말입니다.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1998년 일본 국회 방문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남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새로운 평화 시대의 개막은 어느 날 갑자기 기적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더 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과 용기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마침내 우리 앞에 다가온 이 소중한 기회가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고 또 더 큰 도약의 기회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노무현 재단도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노무현 대통령 서거 9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잠시 참배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 묘역은 국가 보존 묘역 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참배에는 진해 해군 의장대가 참석해서 조총 발사와 진원곡 연주 등이 진행이 됩니다. 유족과 내빈 헌화 분향 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음을 양해의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참배는 추도식장에 설치된 화면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있으니까 시민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지키고 앉으셨다가 안내에 따라서 이동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도식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제16회 노무현 대통령 서거 9주기를 추도할 참배가 있겠습니다. 대표 헌화 분향 순서가 있겠습니다. 고향숙 여사 노부녀님께서 헌화 분향하시겠습니다. 누구죠? 2회차 노무현재단 이사장께서 분향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분향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김원기, 임채정 전 국회의장께서 분향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당 대표의 분향이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께서 분향하시겠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장병환 원내대표께서 분향하시겠습니다.
정의당 이정민 당대표께서 분양하시겠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께서 함께하시겠습니다. 정부를 대표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분양하시겠습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 한병도 정부수석, 배재정 국무총리실 비서실장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역을 대표해 민홍철 의원께서 분양하시겠습니다. 황경호 경상남도지사 권한대, 박유동 김해시장 권한대, 승구봉 봉하반 의장께서 함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시민회 대표의 이 의원님께서 분양하시겠습니다. 고명성님, 박미아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유족분들을 대표해 노씨 종친의 노태기 회장께서 분양하시겠습니다. 종친의 분들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참여정부를 대표해 문희상 의원께서 분양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역단체장 후보를 대표해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후보께서 분양하시겠습니다. 오거돈 이용섭, 김경수, 김영록 후보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노무현재단 이사진빈 고문의 대표에 이기명 고문께서 분양하시겠습니다. 이병환, 박태순, 유시춘, 유태영, 이광재, 이재정, 전해철, 정영애, 차성수, 천호선 이사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순서를 마치고 권영준 여사, 노부노님,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님께서는 제자리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조총 발사가 있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며 모두 공명. 서거구 주기 참배의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통령 묘소의 너럭바위를 통해 추모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국화를 나눠받으신 후 진례자의 안내에 따라 이동하시겠습니다.